욕을 받은 한아름 씨를 디자인팀에 다시 영입했다고 하던데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K-프로젝트 전반을 이끌고 오는 한아름 씨가 갑자기 빠지게 되니 디자인팀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주를 받는 게 우선이니 차선이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본부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한아름이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있다는 건 철저히 기밀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아름도 회사에 피해를 준 부분을 그런 식으로라도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원사업 보고서를 보니 패션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건 계획에 없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천본부장? 본부장님. 아, 조선님. 뭐라고 하셨죠? 패션 콘서트예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봅시다. 아, 예. 후원하는 아이들을 콘서트에 초대해서 후원어 전달식과 공연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콘서트라면 방송국과도 연계가 되어야겠네요. 아닙니다. 방송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콘서트 자체가 홍보의 일환인데 또 방송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오직 아이들만을 위한 공연을 한다면 후원 사업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홍보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 그럼 한번 진정성으로 승부해보지.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번 회의 때 얘기 나온 필립 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 진전이 아직 없는 건가요? 아,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필립돈이 디오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죠? 벌써 디오 쪽과 디테일한 얘기가 오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단지 풍문입니다. 풍문. 필립 대표하고는 지금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고 긍정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